네, 아 이런 나레이션도 새로운 또 목소리가 네. 있으니까 훨씬 더 듣기 좋네요. 네. 맨날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군지 아시죠? 아유 유명한 분이죠. 네, 목소리가 네. 형님이나 제 목소리, 이 프로님 목소리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좀 줄여야 돼요. 네. 네. 자, 이제 삼포 TV 미래 대학 네. 정말 최고의 강의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들은 점점 더 분야별로 쌓여가고 네. 예 그렇게 이제 정말 온라인의 하나의 그 대학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그 대학의 학장으로 모시고 싶은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교육자 스타일 아니십니까 정말. 예, 우리 좀 많이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루 비우더니 설레발이 많이 들. 아유, 이거 그냥 설렁설렁해서 안 됩니다 이제는. 자, 그럼 어떻게 마감부터 좀 보고 갈까요? 예, 미국이 네. 지금 4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주간으로 3주 연속 하락입니다. 하락 추세선에서 딱 맞고 떨어지고 있어서 뭐 어제 그런 표현을 드렸지만 거봐라, 네. 못 돌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약간 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이 1.49% 하락해서 1,546포인트인데요. 나스닥 연중 저점이 1,088포인트였거든요. 만 포인트를 붕괴하느냐 그 시점에서 급반등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4.3% 정도 남았습니다. 아래로. 근데 지수 자체가 만 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거 4.3%면 좀 큰 폭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거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종목을 보면 애플이 지금 연중 저점 근처에 있고요.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연중 신저가를 지금 하향하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종목들의 하락을 보면은 이거 자칫 나스닥이 다시 연중 저점에 가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지금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우존 산업지수와 S&P 500은 추세선 상단에 있기 때문에 나스닥하고는 완전 차트가 달라요. 이들이 다시 내려오기는 쉽지 않은 뭐 중요한 뭐 하락 모멘텀이 생기든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나스닥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보면 이번 하반기에 그 특히 4분기에 계속 얘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던 이 종목별로 수급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전망도 전망이지만 계속해서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방으로 공격하는 매도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그 나스닥에 있는 개별 종목들이 아래로 하락하면서 나스닥의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고 좀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만 보더라도 지금 어제 하락의 이유를 딱히 지금 못 잡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지금 오늘 탑 기사들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이유를 드는 게 12월 주택 지수가 31로 나왔어요. 그 20년 봄 아까 보셨죠. 20년 봄 제외 10년의 최저입니다. 근데 이게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우존 산업지수 0.4% 하락했어요. 그러니 그런 것보다는 뭐 메타가 4% 하락하고 아마존이 3.3% 하락하고 이러면서 전체 시장보다는 빅테크나 성장주 나스닥의 우려가 더 심한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미국보다 훨씬 작죠. 요즘에 보면요. 코스피가 0.3% 어제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03% 하락했습니다. 주 수급을 보세요. 개인이 177억 매도, 외국인 230억 뭐 매도. 기관은 뭐 280억 정도 기관 매수입니다. 요거는 지금 제 오타이고요. 이 정도로 좀 나와 있는데 이 규모 자체가 절대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빅 이벤트가 마감되었고요. 그리고 환율이 1,300원에서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큰 움직임이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 방향성의 모멘텀 부재, 공백기에 들어간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뭐 그 시장 전체에 크게 변동성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종목별로 움직인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월 첫째 주에 CES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두고서 로봇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 완화 기대가 그것으로 인해 여행주나 이런 항공주가 좀 상승했었잖아요. 눌렸다가 다시 어제는 좀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벤트나 아니면 정책에 의한 테마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시장 전체적으로는 거래량도 줄고 수급 주체도 수급도 소강 상태에 되고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주택 지표가 또 나와요. 오늘 주택 허가 건수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페덱스와 나이키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페덱스하고 나이키요. 네,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기와 관련된 지금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경기에 대해서 오늘 뭐 왈가왈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시간 12시에 BOJ 통화정 그 금리 결정하고. 기자회견 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을지. 변화가 없으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혹시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건 좀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늘 저 주요 이슈가 있고요. 물가나 금리 우려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우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주택 지표 계속 안 좋게 주택가격 떨어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더 심각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요. 그런 가운데 자동차 요즘에 지금 신저가라고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경기가 위축되면서 자동차 수요 부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자기기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좀 고가의 내구재들 뭐 이런 것들의 소비가 감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이 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냐. 라는 것 한 가지 하고 지금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좀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시장에서 경기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시장은 경기 침체 그리고 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 반영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3분기에도 얘기했고 4분기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걱정을 많이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하향될지에 대해서는 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 가보자 그러는데 그것은 뭐 10% 하향을 보고 그다음에 12% 하향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반영을 전부 다 안 하고 이제 스타트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반영은 됐는데 어디까지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들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장이 등락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은 시황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변동성이 감소되고 시황 방향성의 모멘텀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주요 투자 주체들의 수급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래량 없이 뭐 큰 움직임이 없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거래, 연말 이벤트성 수급이 관건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뉴스 뭐 오늘 또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 뒤에 남으신 것 같아요. 짧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1점 최대로 따졌을 때 1.25%까지 확대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비해서 환율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총대님의 말과 여러 가지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으로 투자 선호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자금 유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안정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 연준은 금리 상단에 대해서 일정 수준으로 이미 정해놨지 않냐. 이게 모르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시장은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좀 안정화된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자금 유출 때문에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경기와 기업 이익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네. 지금 상황에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로화와 그리고 코로나 관련 위안화 그리고 일본 정책으로 인한 엔화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나 따라서 달러에 대해서 움직이고 그것에 우리 원화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에 벌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과거에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들은 별로 없더라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크게 벌어졌음에도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겠다는 발표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원화가 안정되는 것을 보지 않았냐.
결국 금리 격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네. 한 요인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참고로 그 뒤에 차트를 보시면요. 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의 기간과 차이를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뭐 자료를 제가 캡처해온 거지만요. 지금 현재는 115bp의 금리 인상 차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우리 시장에서 100bp 정도의 수준에서는 금리 격차가 있었던 기간이 꽤 많이 있었어요. 여러 번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금리가 역전된 기간에 그 기간 동안 우리 시장이 여기 보시면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100bp 금리 차가 있었잖아요. 네. 이 시장이 무너졌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때 시장은 상승했죠. 보시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걸 생각하지 말자.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보다는 한 요인일 뿐이고 그거보다는 대외 상대국계 환율이나 달러 인덱스나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터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좀 고려해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얘기를 제가 어제 자료를 이제 준비를 했다가 어제 그 다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고 블룸버그에 있는 회사입니다. 자체 이제 연구 인력들인데요. 내년에 달러 가치가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라는 발표가 하나 있으면서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좀 했어요. 우리나라 원화가 113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들을 썼는데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 시에 원화가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것은 내년 3월에 있을 FTSE의 세계 국채 지수 편입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편입 시에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는 강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네. 이 환율 역량을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환율이 이거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요. 주식시장도 맞추기 어렵지만 환율시장 맞추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환율을 주식 투자자가 관심 있게 갖는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움직이는 건 하나는 금리, 또 하나는 환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환율은 이제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늠을 했을 때 시황과 우리가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금이 하반기에 종목을 대폭 교체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상반기에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 탑10을 봤더니 여기 리스팅했습니다. LG엔솔, LG화학,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LNF, 펜오션, SK이노베이션, 삼성에스테이, 현대미포스, 한국전력인데 하반기에 매수한 종목들을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봤더니 LG엔솔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반기에 순매수 상위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LG생활건강, 하나생명, 하나솔루션, 고려한, 네이버, LG전자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뭐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산 게 아니고요. 상반기 한 4,200억 정도 매도했고 하반기 2조 정도 매도했어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금액도 매수했다고 하지만 금액 자체도 줄었습니다. 매수한 것도. 그러니까 매도가 더 많았는데 그중에서 산 종목들을 봤더니 이렇게 변화가 생겼더라. 그러면서 그 기사의 내용에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서 전략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많이 피해가려고 했구나. 많이 피해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감히 뭐 연기금이라 이런 이제 운영의 펀드 매니저들 훌륭하신 분들에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요즘에 종목들을 보니까요. 요즘에 한 11월서부터 12월까지 종목을 보니 과거에는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사모펀드가 매수하는 종목들의 추종 매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개인들 많이 아니더라도 기관들도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연기금 자체에서 하지 않고 아웃소싱 준대에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별 종목들을 샀다가 손절매하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기관들이 손절매하는 종목이. 왜냐하면 뻔히 알거든요. 네. 얘들이 사면서 들어왔던 게 평균 가격이 뻔히 있는데 그랬다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랬겠죠. 내려오면 그냥 기다리고는 이제 안 할 거예요. 다 손절매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
기관들을 믿고 사지 못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개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기금에서 전주에서 그렇게 투자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아마 아웃소싱한 뭐 업체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특히 개별 종목에 근데 개별 종목이라는 건 성장성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개별 종목의 이익 성장성이나 향후 성장성을 보고 거래를 한다면은 그냥 사가지고 한 달 만에 그냥 손절매 해버리고 이런 거래를 그런 짧은 거래를 연기금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좀 어때 의구심을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네.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이 바뀐 것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성장주보다는 어딘가 좀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보여서. 근데 저기 아, 상반기 하반기 순매수 상위 종목이 많이 겹쳐야 될 이유는 그런 건 없죠. 예, 그건 아니죠. 예, 그런 건 그러니까 없죠. 저 상반기 순매수 상위 종목을 다 팔았다는 그런 얘기는 그런 아니죠.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로 상반기에는 저런 걸 샀고 하반기에는 저런 걸 샀다. 예, 맞습니다. 이런 예,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거나 만약에 연기금이 잘하는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면은 지금 시장의 색깔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힌트를 얻어야 된다. 카카오뱅크, 예. 카카오페이 이런 거 많이 샀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기금이 연금 기금이 이제 자산운용사한테는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거는 연기금으로 계산이 돼요? 그렇죠. 아니, 자산운용사로 잡히죠.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사 잡히고 네. 투자 자문사에 준 거는 저걸로 잡히겠죠. 연기금으로 잡히고. 그렇죠. 자산운용사 아웃소싱한 거는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건 연기금은 안 잡히겠지. 자산운용사 돈이죠. 아, 자산운용사에 맡겨서 운영되는 건 그거는 연기금으로 계산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겠지 당연히 자산운용사 계정이니까. 아... 자문사만 잡히는 거예요. 그 자문사는 네. 그 계정을 쓰니까. 예, 예. 아, 그러네. 자문은 그 계정을 자문은, 쓰니까. 연기금 그렇죠. 계정 쓰니까. 자문 이름이고 네. 자산운용사는 돈을 통째로 네. 줘서 아예 맡기는 네. 거니까. 네. 그 꼬리표에 뭐 국민연금 돈인지 네. 이거는 알 수가 없고 계산으로 안 나오죠. 그런데 아... 네. 그 금액이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기금도 뭐 자산운용사 같은데 많이 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적 안 좋으면은 연말쯤에 회수가 들어가요. 회수가 들는데 주식으로도 회수가 되는데 또 현금으로도 회수가 되거든. 아... 팔기도 하고 예. 주식으로 회수해서 딴 데를 줘. 다른 자산운용사에. 그럼 여기서 또 팔어. 네. 내 거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좀 네. 있습니다. 아, 만약에 그걸 모르셨다면 알고는 주식을 대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주니까 아예 그냥 안 보면 안 되나? 미국으로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네. 누가 사고 파는지?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내 주식이 왜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지 막 되게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우리 박병창 부장님, 네.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네. 예, 인사드리고요. 고칭에 좀 신경 써주십시오. 반복하지 마시고. 입에 너무 붙었고 네. 죄송합니다. 2년이 넘었는데요.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